2019 버즈비 TV 왕좌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행사가 아닌데 정말 어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1년에 한 번뿐인데 우리 정말 이 구도로 자주 모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새 뭐 이제 한줄평 댓글 보면은 제발 왕중왕전 좀 그만해달라. 내가 나이가 먹는 걸 자꾸 느끼게 된다. 알고 그리고 있다. 선생님도 야 그 우리 왕중왕전 그만하자. 이것만 하면 내가 자꾸 나이 먹는 게 실감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 또 버즈비 TV의 가장 큰 연말 행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다들 다 같이 나이 먹어 가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또 2019년 버즈비 TV 왕중왕전이 또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버즈비 TV에 지금 1년 동안 어떤 기여들이 나왔는지 오늘 총 결산을 하고 여러분들께 열심히 또 선물도 뿌리고 그리고 내년 또 2020년 리뷰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7명의 버즈비 TV 식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았는데 처음에 앉기 전에는 이게 자리가 나올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상 또 앉아놓고 보니까 은근히 나오네요. 뭔가 괜찮아요. 두 명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뭔가 되게 안정감이 딱 느껴집니다. 여기 사장님 안 치고 여기 사장님 안 치고 건우 안 치고 아침마당 네. 느낌. 그렇게 딱 아침마당 느낌이죠. 네. 우리 또 승채 오면은 모자라요. 승채는 못 앉아요. 모자라요. 어, 네. 승채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승채는 뭔가 약간 늘 사이즈의 문제 때문에 약간 왕중왕전의 승채가 계속해서 불참을 하고 있는데 저 그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아 서로 한 번도 못 본 식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네.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아 진짜? 저도. 정말 독립적인 리뷰어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왕중왕전 때 꼭 이승채 참여 네. 프로젝트를 한번 네.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승채랑 둘이 해.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겠는데? 네, 2019년 버즈비 TV 왕중왕전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왕중왕전의 뭐 되게 꿀 코너 중에 하나죠. 이제는 정말 기대가 될 지경입니다. 승지아의 협력업체 소개부터. 정말 이, 야, 준비를 많이 해요. 이거 행사의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rop the beat. Yep. 예, 시작하겠습니다. 협력업체입니다. 콜텍, 스피어, 뮤지션스 클럽, 기타네트, 에이스리 스톤박스, 오렌지 코리아, 심로악기, 주니어 뮤직, 라이딩 베이스, 프리소닉, M&S, 사운드캣, 통캐스트 뮤직 앤 북스, 파인북스, 형제악기. 아니야, 파인북스 아니야. 파인뮤직. 여기서 뮤직 패러다임, 몽키타, HDC, 영창뮤직, 어쿠스틱 기타 앤 뮤직, IMGO 뮤직, 사운드 스퀘어, 사마 D&I 뮤즈텍, 삼이각기 뮤직 버튼, MK 뮤직, KPBO 뮤직하우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 미스 노트 하나 났죠. 네. 아. 뮤직인북스 다음 파인북스. 네, 파인뮤직 관계자 여러분,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뮤직앤북스 파인뮤직 형제악기였고요. 네. 네, 지아 씨가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속도가 점점점 발음도 네. 좋아지고 있어요. 발음도 지금. 좋아지고 네. 전달력, 딜리버리도 엄청 좋고요. 네. 속도도 좋고 정확도는 한 9할 정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매년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같이 참여해주시는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새로워지고 다양해졌어요. 맞아요. 느끼고 있어요. 매년 지아 씨가 실제로 자기가 읽기 때문에 가나다 순이 아닌가 봐요. 가나다 순이라기보다 랜덤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냥 네. 것 같아요. 협찬을 해주신 뭐 순서대로 네. 사장님이 네. 그냥 많이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뮤즈텍을 제일 먼저 둬야 돼. 뮤즈텍, 콜텍, 뮤즈텍을 주셔야 돼. 아, 얼마 전에 네. 맛있는 또 식사를 또 뮤즈텍 언제 나오나 가슴 썼더니 맨 끝에서 세 번째 나와. 네. 뮤즈텍 앞으로 이렇게 네. 옮겨야 됩니다. 저는 못 먹었기 때문에. 네, 은총 씨 못 먹었죠, 근데. 저는 못 먹어서 소고기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지아 씨가 여기 난이도가 있는 게 뭐냐면은 늘 악기사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렇습니다. 이걸 JNR 뮤직으로 읽어야 될지 주니어 뮤직으로 읽어야 될지 그렇죠. IMGO라고 읽어야 될지 임구 뮤직이라고 읽어야 될지 진짜 네,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되기 때문에 늘 사장님한테 가서 컨펌까지 받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아 씨가 올해도 또 멋지게 협력업체 소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올해 한 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주세요. 네, 더 많이 도와주세요. 네, 언제든지 고기 사러 와주셔도 됩니다. 네. 자, 2019년도 왕중왕전 시상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선정작이 다섯 개입니다. 선정작 네. 기탐 그리고 어탐, 네. 팩탐, 썬탐. 그 다음에 선정작을 맞춰주신 분들께 일단 다섯 분 선물이 돌아가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한줄평이죠. 기탐 탑 시청자 한줄평. 그리고 어탐, 백탐, 선탐 이렇게 하고 탑 리뷰 한줄평 선정작까지 해가지고 총 5개의 선정작이 있는데 여기 기탐이 이번에 저희가 동률이 나왔어요. 네. 탑 한줄평이 두 분이 동률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두 명 다 드리자 해서 네. 총 선정작은 6개의 선물이 돌아가게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 저희가 네. 이벤트 페이지에 달린 댓글 중에 저희 그렇죠. 리뷰어들이 한 명당 하나씩 댓글을 선정을 해서 총 7분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18개의 선물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탐, 뭐 어탐, 팩탐, 선탐, 요 탑신청자 한줄평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줄평을 써주셨는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을 드리면 되는데 오케이. 요 선정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이거 추첨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한 300개가 되는 그 추첨 명단을 저희가 일일이 가위질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현피디님이 그걸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 있다가 저랑 현피디님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분께서 네. 1번부터 297번까지 자기가 네네. 선호한 숫자를 딱 불러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분을 일단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들끼리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아. 자기가 제공되는 선물 중에 하나를 골라갈 수 있는 체계적인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쓸데없고 네. 굉장히 노동력 낭비가 심한 네, 그렇습니다. 또 상품 네, 수여 과정을 또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 좋네요. 푸짐한 상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올 한 해 기탐 총 결산 먼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12월 1일 기탐으로 시작된 버즈비 TV 리뷰가 2019년 10월 3만 구독자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 한 1, 2, 3, 4, 5, 6, 7, 8, 9 횟수로 9년 차에 와. 3만 구독자를 돌파했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리뷰 자체가 워낙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에 맞아요. 좀 심하게 꽂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고인물이죠. 맞아요. 고인물 방송이기 때문에 3만 구독자를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10월에 3만 구독자를 돌파한 다음에 지금 현재 12월 25일 기준으로 3만 2,206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약 지금 1,000명씩 구독자가 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목표를 한 5만으로 잡으면 네. 연말에 뭐 얼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탐, 어탐, 팩탐, 렉탐, 썬탐, 이템 플레이어스 가이드 등 총 7개 코너 현재까지 약 6,100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뭐랄까 약 6,000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은 거의 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영상 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 영상 수 대비 구독자로 치면 진짜 효율이 개판입니다. 영상수 하나당 5명이요? 하나당 5명이요. 이거 너무 웃긴다. 영상이 6,000개인데 구독자가 3만이야. 야, 이건 영상수 대비 이제 효율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채널이다. 네,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올라가겠네. 제일 많이 올렸고 제일 좋고. 그렇죠. 이거는 뭐 학교로 치면은 거의 뭐 학생수 대비 교수수 막 최대 말하는 거 있잖아. 1대1 되겠는데. 나중에 교수가 더 많아. 네. 영상수를 우리가 구독자를 추가할 때까지. 지금 기타 센터가 이제 구독자가 83만 명이거든요. 네. 영상이 2,800개야. 2,800개. 여기도 효율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처럼 엉망인 건. 근데 지금 우리는 6천 몇 개인데 구독자 3만. 영상 하나당 5명. 그렇지. 대박이죠. 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영상 수가 구독자를 따라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야, 진짜 서바나오로 해야 되나? 아니 사실 저기 서바나오 저거 자막 나오거든. 영어 자막만 달아도. 꽤 구독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청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 이렇게, 영어 참 근데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여기 와서 사지는 않잖아.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독자. 오죠. 구독자 확보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궁금한 거를 찾아보고 자막 요청 진짜 많아요. 아니 그렇게 넣으면 안 되나 자막. 우리가 얘기하잖아. 뭐 네. 이거는 뭐, 뭐 만들 뭐 은총이 같이 착착 달라붙고 올 때 밑에다 굿.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거 네. B급 자막 진짜 10점 나오면 So good 이렇게 하면 되잖아. 표정만 안 좋다 네. 그러면은 Not good. Not good. 세 개로 그렇지 그렇지 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다. Shit. 알겠어. Shit. Socks 이렇게 하면 요 정도면은 저희 자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 5만을 목표로 자막을 준비를 해볼게요. 네. 자, 여기 충격적인 또 정보가 하나 있어요. 시청자들의 성별 남성 96.4% 여성 3.6% 지금 이 비율하고 비슷해요. 똑같아. 이 비율만도 못하죠. 이 비율만도 못하죠.
그렇습니다. 아, 여성 3.6%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계속 계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버즈비TV는 지아씨가 없으면 큰일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3.6%의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이 안 계시면 정말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자, 연령은 만 18세에서 24세까지가 19.4%. 그리고 25세에서 34세가 29.2%. 여기가 가장 많은 지금 시청자층이에요. 네, 그리고 35세에서 44세가 26.2%. 여기도 꽤 많은 게 합치면 이게, 50%가 되네.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25세에서 45세까지. 40, 그러니까 열심히 치는 그 영역에서부터 이제 경제력을 가지고 그렇죠. 자본을 축적하는 그 영역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45세에서 54세가 16.5%. 그리고 이 사람들 55세, 나와야 돼, 이 사람. 55세 이상이 이제 한 8% 정도. 25에서 44까지 됐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독립 못 해 아직까지. 네. 그러면 45세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좋네. 1,000만 원. 이런 느낌이 적어 주세요. 앉혀 보셔도 되나요? 네, 아, 그냥 그렇습니다.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 이제 전문직 쪽에 쫙쫙 사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뭐 듀센 뭐 나왔대군요. 아, 듀센 뭐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주세요. 뭐 이런 거 주세요. 네. 뭐가 좋은지 모르겠으니까 두 개 다 주세요. 네,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연령대는 되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성별은 성비는 96.4% 남자. 네, 충격적인 성비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댓글을 하나씩 추첨을 해서 네. 선물을 드릴 건데 교영 씨가 우리 이 댓글 당첨되신 분들에게 뭘 드릴 건지 리스트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SKS 이펙터. 네.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네. 이렇게. 클레이튼에서 나오는 이 테네시어스 D 요 피크. 아, 요거 요거 요거. 네. 그렇습니다. 그 문신 요거를 갖고 갔었어요. 제가 피크. 아, 이거 해달라고.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카이저에서 레몬 오일, 폴리쉬, 그리고 스트링 클리너 이렇게. 네. 그 좋아요. 그리고 피크우드 피크 두 세트. 피크 월드. 아, 피크 월드. 아예. 아예. 더블루만 나오면 못 들어요. 타일러 스트랩. 네, 네. 테일러 스트랩. 자, 이게 아직 우리 안 올라가. 리뷰를 안 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SKS. 저희가 한 명씩 이 한 줄평을 선정을 할 거잖아요. 한 줄평이 아니고 댓글 선정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7명이 뽑기 때문에 7개의 선물 세트가 발송이 되는데 이 이펙터는 7개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포함되게 네. 됩니다. 이게 뭔 이펙터인지 우리도 몰라요 지금. 네. 다 있는 것 같아요. 딜레이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다 있는 거 너무 예쁘게 코러스. 생겼고 이거 그렇습니다. 무지개 색깔인데요? 저 파워레인저인데 파워레인저 네 먼저 그죠 딱 네. 무지개 파워레인저 느낌 네. 이 이펙터 꽂아 놓으시고 그리고 네. 이 테네시어스 D피크로 열심히 연주를 하시면 그거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근데 진짜 연주가 실제로 가능해요? 베이스 피크? 아니죠. 네 그냥 예. 정말 팬시 상품이죠. 네, 상품입니다. 그냥 이거 친구가 와서 상품이에요. 이게 뭐야 그러고 뜯으면 싸움 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뜯으면 싸움 나는 보관이구나. 그렇습니다. 소장님. 자, 이렇게 교영 씨가 소개를 해주셨고 저희가 한 줄평 선정을 하기 전에 각자 올 한 해 소감 그리고 네. 뭐 올해 느꼈던 점, 올해 힘들었던 점 각자 한 명씩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 PD님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연도 하고 있지만은 네. 영상 편집을 병행을 하고 있고 촬영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고대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양쪽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 재밌게 진행을 하고 더 말도 많이 하고 싶은데 영상이 길어지면 편집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리뷰에만 충실하자. 아, 늘 네. 밸런스를 맞추고 약간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네. 좀 더 재밌게 좀 시간도 쪼개서 편집에 뭐 자막도 더 넣고 말도 더 하고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CG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자막을 대충이랑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현피님의 뭔가 좀 더 디테일한 퍼포먼스를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영 씨 올 한해 소감 네, 말씀해 주시죠. 올해 되게 다들 열심히 뭔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새로운 그런 것들이 생겨서 제 자리가 조금 더 좁아진 것 같아요. 네, 올해도 투더 리모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진짜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요거 했는데 진짜 몇 번 안 오니까 이게 하더라고요. 원래는 몇 번 안 오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온 후에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왕중왕전에 뵙지 않을까. 네. 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약간 뭐 락메탈 기타, 음악이 흥해서 그런 기타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그렇게 돼서 뭐 저도 먹고 사는데 좀 편해지고 이거 리뷰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2020년은 메탈의 한 해가 될 거라는. 아 그렇군요. 어디, 어디서 누가 들었어요? 누가? 뉴스에서. 뉴스에서. 어디 뉴스에서? 가짜 뉴스. 뭘 어디서 뉴스 이런 거지? 뭘 보고 온 거야? 그런 아주 이상한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 아니 어차피 우리는 수요랑 상관없이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수가 구독자 수를 돌파할 때까지. 네, 메탈 기어. 어차피 사장님 마음대로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교영 씨를 2020년도에 그래도 그나마 몇 번 보고 왕중왕전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잘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지아씨. 네.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팩탐 생기고 뭐 렉탐 저 되게 좋아하는데 렉탐 생기고 해서 이펙터 팩탐이 생기니까 저는 정말 초심자를 위한 이펙터 리뷰를 그렇죠. 쉽게 하는 리뷰. 그렇죠. 썬탐에서 또 이렇게 달라졌죠.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팩탐이 저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갈 길을 잡는 좀 그런 마음이 다들, 있었어요. 다들 이렇게 정체성이 혼란이 왔어. 다들 바꾸는 얘기하고 있어. 근데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좀 갈 길을 더 확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물 발굴을 했어요. 유물 발굴을 하면서 이제 좀 이어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그거를 좀 이미지 확신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군요. 그런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한 해였고 앞으로 좀 이렇게 정체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네, 뭐 그럼요. 항상 이렇게 뭐 다 적어 갖고 오시고 열심히 하세요. 저희가 정말 엄청 컸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기탐하고 있고요. 기탐하고 어탐하고 그다음에 렉탐하고 요렇게 배탐. 그만해요. 네. 그만하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만 좀 해요. 아, 제발 진짜? 좀. 아무리 얘기해도 사장님이 뭐 듣질 않으셔서 결국엔 제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뭐 올 한 해 기탐이 굉장히 라인업이 엄청 풍성해진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중에는 진짜로 너무너무 괜찮다 이걸 새로 시작해서 너무너무 괜찮다라는 컨텐츠도 있었고 또 뭔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중복되거나 좀 자리가 덜 잡힌 컨텐츠들도 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2020년도에는 전부 다 뭔가 구획이 명확해지고 서로 밥그릇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은 진짜 양질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 기어를 어탐에서 보는 재미 또 뭐 팩탐에서 보는 재미 똑같은 기어인데 뭐 렉탐에서 기탐에서 다른 느낌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 양질의 그런 리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정리정돈 잘해서 깔끔한 그런 라인업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예, 여름에 40도에서 녹화한 적 있습니다. 예. 맞아요. 아, 우리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사우나 안 가도 되고. 네. 뭐 그렇게 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좀 뭐 좋은데 열악할 때가 가끔 있네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그 좀 연장자로서 요걸 좀 촬영 분위기를 좀 더 좋게 만들려고 좀 이렇게 좀 우리 베이직한 거에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훈 씨는 올 한 해 어떠셨는지. 아, 어쿠스틱 타임즈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몰랐던 기어들이 사실 조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번에. 뭐 프루크 같은 게 작년부터 올라왔지만 프루크도 그랬었고 뭐 블루리지라던가 아니면은 네, 뭐 비라라던가 뭐 네, 다른 악기들이 올라오면서 좀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악기들을 좀 발굴을 하고 거기에 또 좋은 점수들이 또 받고 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기어들이 뭐 저는 이제 사장님한테 계속 마틴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더 좋은 기어들이 나와서 또 많이 쳐보고 또 이제 소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거의 유일하게 밥그릇 걱정 안 해도 되는 완벽하게 자기 영역이 그런 있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완벽하게 자기 영역이 있죠. 네, 수고하셨고요. 은총 씨 올 한 해 어떠셨는지. 네, 올리비아. 아, 올리비아. 정말 월드와이드한 한 해를 보내셨죠? 아~ 네. 올리비아밖에 생각 안 나. 올해 뭐 하여튼 뭐 이래저래 바쁘고 이렇게 즐겁게 보냈는데 일단은 뭐 저기 왜 은총이가 얘기만 하면 다 헛소리 갖고 이상. 네, 제가 이제 연초에 이제 그 연초죠. 연초에 인우 형이 좀 약간 동네 형 같은 컨셉으로 가봐라 그랬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하여튼 뭐 저도 지금 뭐 팩탐으로 들어와서 지금 뭐 렉탐이랑 플레이어스 가이드 그리고 지금 일 엄청 많이 하고 계시죠. 시연 영상 또 따로 거의 시연 노예던데 요새. 그리고 뭐 기탐도 뭐 거의 지금 계속 다 뭔가 나가게 다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뭐 하여튼 리뷰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게 많았
했던 것 같은 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좀 내년에는 잘 정리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랑 정확한 연주 그리고 정확한 시연들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한 멘트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장을 중간에 막 종료한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해요. 근데 올 한해 근데 은총 씨가 진짜 유행원 대박을 많이 쳤던 게 미줄스톤, 조아스톤, 그리고 거시기 저시기. 네. 그리고 그냥 오다 때려. 네. 오다 사장님 오다 때려주세요. 네, 이거랑 그리고 그냥 무작정 인사하기. 네. TDC 잘 지내세요? 막. TDC 막 건강하시죠? 건강하시죠? 네, 온갖 어쨌든 유행어 제조기로서 올 한해 은총 씨가 진짜 건강하십시오, 다들. 네,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 은총 씨 처음에 저희 그 오프라인에서 그 왕중왕전 했었을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은총 씨 처음으로 이제 뭔가 아 우리 뉴페이스입니다 이러면서 등장해 갖고 앞으로 열심히 좋은 활동 펼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 네, 벌써 맞아, 이렇게 맞아. 네, 이상한 사람이 돼 가지고 여기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사실 이명 때문이에요. 원래 진짜 네. 나 원래 약간 점잖게 가려고 했는데 아, 나도 당신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 줄 몰랐기 때문에 형이 나한테 술 먹으면서 야 너는 그렇게 진지하게 가면 안 돼. 너는 딱 동네 형처럼. 아 그렇게? 동네 형 같진 않아. 동네 이상한 사람 같지. 자 이렇게 은총 씨의 저는 포텐을 모르고 네. 주문을 했는데 은총 씨가 네. 폭주해서 지금은 네. 처음에 말도 안 하고 그래갖고 되게 얌전한 사람. 맞아요. 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번 그냥 냅둘 걸. 냅둘 걸. 괜히 이렇게 등 떠밀었다가 네, 저 세상으로 그렇죠. 갔어요. 그렇습니다. 보냈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뉴페이스 은총 씨가 또 완벽하게 기타면서 캐릭터를 구축한 또 한 해였고요. 은총 씨부터 한 줄 평 선정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올해는 스톤에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닉 존스턴 조아 스톤. 그렇죠. 라이더 0810 님이 써 주신 닉 존스턴 아. 아, 이것도 은총 씨 이거죠. 알아. 닉 존스턴, 조아 스톤, 잘 지내 스톤 본인의 이름을 고르셨어요. 써주신 라이더 0810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웃길 때마다 웃겨. 그러니까 안 웃길 때도 됐는데 뭔 이상한 짓을 할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 웃겨. 예측 불가능성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자, 명호 씨. 네, 저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타에 입문합니다. 이것저것을 누비다 보니 우연히 마주친 버즈비. 인터넷과 기타가 낯설지만 유튜브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꽤 친숙한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A마이너 코드밖에 모르지만 뽕 하시나 봐요. 뽕. 그것만 딱 배우세요. 병호 씨처럼 쳐보고 싶은 자세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손가락이 아프다고들 하는데 아직 아프지는 않습니다. 소질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된 자세인지 어쨌든 네, 기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집사람은 시끄럽다며 나가서 치라고 합니다. 키보이스의 정든배를 들어와 봅니다. 아, 네. 놀아오시죠. LEE89017797 님. 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늦은 나이에 입문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타 보시면서 즐겁게 연주 생활 이어가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선생님부터 정보도 재미도 다 잡은 버즈비 TV 흥해라. 올해 버즈비 TV 덕분에 재밌게 기타 생활했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힙합이 유행하는데 내년엔 힙합 말고 기타가 유행했으면 좋겠네요. 희9178님. 네, 희9178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뭔가 되게 정리정돈 해주신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예능은 기탐, 피곤할 땐 잔잔히 어탐, 톤 공부는 팩탐, 눈이 즐거운 썬탐까지 버즈비 유튜브를 통해 행복한 리뷰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플레이어스 가이드와 레코딩 타임즈도 잘 챙겨보고 있으니 쭉 좋은 리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만우절도 기대할게요. 성탄절은 교회로, 만우절은 버즈비로.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부담을 딱 주시고 가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우리 버즈비 TV를 보고 있는지 잘 여기 반영이 돼 있어요. 기탐은 예능이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피곤할 때 보는 잔잔히 어탐. 자, 톤 공부는 팩탐. 그리고 썬탐은 눈이 즐겁게. 눈이 즐겁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톤 H, 콘 H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댓글 선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뭐 깔끔한 댓글입니다. 2019년도에도 리뷰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버즈비 TV 댓글다는 취미가 생겼네요. 댓글 많이 다셨나봐요. 내년에도 좋은 리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질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어쿠스틱 타임즈, 이펙터 타임즈, 썬데이 기어 타임즈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달아주셨네요. 콜 라커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이거를 골라놨는데 오프닝에 형이 읽어버렸어. 그대로 읽어버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네. 그거 주시면 되죠 뭐. 네. 저는 왕중양 왕중왕전 그만하십시오. 아 네. 왕중왕전 볼 때마다 한 살 더 늙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기분 몇 년째인가. 이거를 했거든요. 이 뭐라고 읽어야 돼? Eraud? Eraud님? Ehraud님.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그 첫 문장을 보고 뭔가 약간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신가? 하고 끝까지 읽어봤더니 열혈 팬이신 거예요. 매년 왕중왕전을 받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지. 네, 뭐 감사한 분이죠. 네, 저희도 다 같이 이제 뭔가 10년째 정말 이 버즈비TV와 함께하는 원년 멤버도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은총 씨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연차로 치면은 뭐 한 4년차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3년차. 네 이제 해 넘어가면 이제 4년차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진짜? 이렇게 뭔가 은총이 막 이렇게 오래됐어? 네, 그렇죠? 꽤 오래됐죠. 해 넘어가면 4년차예요 벌써.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지하 약은 몇 년? 지하는 거의 완전 고인물이고. 몇 년도 못했어? 지하는 여기서 나이 다 먹었지 뭐. 2011년? 나 2010년, 2011년? 와, 엄청 오래됐어요. 10년 차요? 10년 차. 어 연차로 그렇죠? 하면 이제 네. 8, 9년? 9년 차. 네 그렇습니다. 횟수로 9년 차.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같이 나이 먹어가는 네 버즈비TV. 그럼 이러면 나이가 들키는데. 한번 근데 발 담그면 못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나이 먹어가는 버즈비TV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형PD님이 댓글 선정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거 사장님이 댓글이 단 게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저희의 의도와 올 한 해를 잘 정리해 준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정말 대대적으로 플랫폼을 확장하며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신 특별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인 것 같은데. 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가지 포맷으로 또 같은 장비라도 여러 포맷으로 다른 관점으로 리뷰를 해주셨다. 사장님이야. 정말 다양한 리뷰어분들이 연주나 리뷰를 들으면서 더 넓은 시각에서 장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먼저 솔선수범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SJUK11님이 감사합니다. 이동환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제일 좋아해요. 존 레논 0831님이 한 거. 네. 대한민국 공전조로의 기타리스트 병호 선생님 만수무강하시죠. 만수무강하시죠. 자, 좋다 좋다. 이 사람은 벌금 받으면 안 돼요? 블루정식님? 왜요? 매주 화목토는 팩탐, 일요일은 썬탐 보는 낙으로 삽니다. 기탐을 봐야지. 진짜 엄한 걸 보고 있어요. 썬탐 하시잖아요. 썬탐 엄한 거래. 화목토 일만 봐. 화목토 일. 월수금 봐야지. 월수금 없어졌네. 월수금 봐야지. 그리고 에라우드님 아까 그 한 살 더 먹는 기분이잖아. 저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네, 여기 뭐 다 들고 났죠? 아, 벌써 2년이 됐네. 망했네 이거. 아, 네, 몇 살이야 이거? 대충나요. 아, 자, 그렇습니다. 지하양 한 12번 보면 한 1년이 가니까. 맞아, 딱 그런 느낌. 한 달에 한 번 보면 1년 가는 느낌. 이거 저기 우리 지금 보니까 교영 씨는 한 4번 보면 1년이 가는 거야. 분기 한 번씩 가요. 계절 해보죠. 봄 교영, 여름 교영, 가을 교영, 겨울 교영, 그리고 아, 내년에는 내년에 이맘때쯤 봬요. 내년에는 바로 요상태. 바로 요상태. 그리고 아마 조금 있으면 저희 평균 나이가 아마 40. 아, 왜 그러시? 오늘 그런 얘기 왜 해요? 그런 얘기 왜 해? 되게 좋아하는데. 내년에 40이요? 아니요, 내년에는 다른 데 가서 40이요. 평균 나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때문에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때문에라는 거 아니에요? 평균은 우기고 있어. 아, 그렇습니다. 전 25살 되기 때문에. 아, 25살. 네. 그렇습니다. 네. 25살이면 몇 살이야? 25살. 네, 35살이죠. 25살. 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이상한 소리, 김은총병이 도져가지고 네, 다들 그렇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선물 받아가신 7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다들 임상실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저희 모르는 기분이네요. 뭘 누구한테 어떻게 가서 뭐 어떻게 쓰시라고 아직은 얘기를 못 해드리겠지만 이것도 저희 나중에 이제 리뷰로 다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장점은 엄청 가벼워요. 하겠습니다. 얘는 또 애칭 생길 것 같아요. SKS잖아요. 네. 이게 배틀그라운드에서 스크스라는 편이거든요. 스크스. 미치겠네. 네, 네. 스크스라는 스크스 이펙터. 네, 스크스 이펙터. 140g. 벌써 만들었어. 비디오 올라오기 전에. 아, 지금 무게 맞춘 거예요? 140g? 저 저울에다 한번 달아봐. 나중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달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댓글까지 알아봤고요. 자, 1부는 요 이 내용 소개만 해도 벌써 1부가 다 지나갔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왕중왕 본격적으로 쫙쫙쫙 발표하고 네. 선물 빠바바박. 아직 본격적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아직 이제야 시작했죠. 에피타이저 다 먹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메인 요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네. 다다다다닥 처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연말은 버즈비티비 왕중왕전과 함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